최근 그 노동계에서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.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정년 퇴직 후에 재고용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따져서 임금을 좀 싸게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이 제도를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도에 퇴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정년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쪽에서는 또 그 노사 갈등을 줄이고 싼 임금으로 인력이 훈련된 인력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. 또 정부 쪽 입장에서 봐서도 또 고령화에 따른 실업 대책도 되고 또 사회보장 비용을 줄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더 단점이 있다면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감소가 됩니다.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제로 그 감소된 비용만큼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규 채용이 감소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임금 피크제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하고 또 바람직한 노동교육의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. 네. 우리가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갖고 기술을 다 배워놨어요. 우리가 10년 기술 배운 거하고 20년 배운 거와 30년 배운 게 틀립니다. 안 그러면 10년 배워갖고 전부 다 우대하고 말죠. 20년짜리가 되면 호봉수가 더 올라가고 이 사람은 인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봉급을 많이 주고 대우를 더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. 인재가 돼가고 있다. 우리가 30년, 20몇 년, 30년 동안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그 환경을 우리가 익힌다면 이 사람은 인재로 키운 겁니다. 인재로 키우고 나니까 이제 40 후반 50대가 돼버리는 거죠. 인재로 키우고 나서 이 인재를 어디서 낳고 키웠는지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, 지금. 이게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. 인재를 다 키워서 내보내면 누구 손해? 이거는 회사 망하는 거죠.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이때까지 힘을 조금씩 조금씩 갖춘 것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. 사회도 조금씩 알고 뭐도 알고 다 배워가면서 우리는 크고 있는 거거든요. 크고 있으면서 크는 동안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활동을 한 것이 뇌를 키워주는 데에 대가를 조금씩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. 질량이 작은 일을 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회사가 조금씩 불어나고 키워가고 이것이 인프라가 이 사회에 돌아가서 조금씩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심히 이게 공부를 하면서 그 중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질량이 좀 낮은 일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. 그럼 우리가 20, 30년 다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 질량 높은 일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죠. 설계가 없는 거죠.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가? 이게 없으니까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돼가지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50대까지 기다릴 거 뭐 있노? 한 40대 돼갖고 아주 돈 조금 더 줘갖고 빨리 내보내보자.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맹태 한 마리 주고 소주값 줘가지고 지금 가라는 거잖아요. 그 명예퇴직이라며 그게. 명태. 그 맹태 받은 거예요. 맹태. 소주 먹으러 갈라고. 맹태는 안 좋아하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회사에 사람을 더 고용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구구축책을 만드는 거죠 지금.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양보합시다. 이건데 이게 더 있으려면 양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이런 일을 하려면 후배를 또 키워야죠. 키우는데 우리도 같이 일조해야지. 하나,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? 지금 이 답을 찾아야 된다. 실력 양성을 시킨 이 인재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? 이걸 지금 찾아야 된다.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. 이 말이죠. 우리 이 해동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키우는 이유는 인류 사업을 하려고 키우는 겁니다. 국제 사업을 하려고. 이 나라에서 일하면서 노동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노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람을 키우는 학생들이다 이 말이죠. 이걸 조금 배워야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.
국제사회에 아리킬 수 있는 만큼 다 컸다 이 말이죠. 이게 어른이 된 겁니다. 이게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제 아리키는 그는 질량 있는 일을 해야 된다. 내가 노동을 해서 물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앉아갖고 해결을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다 배웠으니까 국제사회에 아직 후진국이 70%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국제사회에 이 선진국이 됐다고 경제를 일으키는 동안에 국제사회는 아주 낙후된 데가 많고 여기를 전부 이 아리켜가지고 이거는 사회 한원이에요. 인류사회 한원을 우리는 해야 된다. 인류의 문물을 갖춘 자가 또 인류에서 우리를 일으켜놓고 이 나라가 아주 불바다가 되고 피바다가 됐을 때 인류사회가 다시 건져가지고 물자를 이어주고 지식을 이어주고 기술을 이어주고 이래갖고 전부 다 우리가 다시 일어났다면 인류의 힘든 나라들 앞으로 그런 나라들이 전쟁도 터지고 또 피바다가 되고 엉망이 될 판입니다. 지금 먹고 살 길이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일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선진국으로 지금 이렇게 난민으로 전부 다 막 달려가게 돼가 있어요.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요. 앞으로 인류가 질서가 무너진다.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으면요 동물이 됩니다. 내 가정이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이 가정을 살리려고 동물이 돼요. 이 때문에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밀항도 하고 국제사회 총을 갖다 대는데도 띠 들어갑니다. 국제사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. 지금 전초전이 보이잖아요. 이건 시작밖에 안 돼요. 이 질서를 지금 우리가 안 잡으면 대한민국이 잡게끔 돼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런 힘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맹태를 받는 그러한 숙련공들은 또 그러한 이 사무직인 숙련 사무직들은 국제로 나가서 이 작업을 내갖고 그 나라들을 질서를 잡아서 그 나라들을 회복시키는 데 일을 투입한다면 엄청난 지금 일감들이 나옵니다. 그 나라 살리고 우리도 살고 국제사회를 둘러봐야 된다. 국제사회에 그 수주받아갖고 돈 벌려고 나가면 안 되고 인류사회 국제사회를 키우면서 우리 같이 커야 된다 해야죠. 돈 벌러 가면 안 돼. 국제사회를 이롭게 하러 간다. 우리 중소기업을 잘 보십시오. 대기업은 벌써 다 일어난 겁니다. 근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대기업 되려고 그래요. 택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대기업이 어떻게 일어났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? 그런 환경이 지금 이 나라에 없습니다. 지금 대기업 된 나라는요.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깡통을 찢어가지고 차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그런 고생을 하면서 같이 이 대한민국 발전에 힘쓰면서 같이 일어선 거예요. 그래서 오늘날 대기업 됐습니다.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런 짓 안 하고 지금 대기업이 될 거냐? 택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나라가 빨리 일어난 만큼 우리 대기업도 빨리 된 겁니다. 그럼 중소기업은 말이죠.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기 전에 깡통 찢어갖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들은 지금 깡통 찢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일어나지 못한 나라에 갖고 깡통을 찢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그 나라가 일어나면서 같이 일어나야 대기업이 되지. 어째 이 분별이 이렇게 안 나나? 오늘날 이 나라의 중소기업은 절대 대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. 이 나라 안에서는. 국제사회에 나가갖고 그 나라에 환경이 어려운 나라가 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나듯이 같이 일나야 너희들이 대기업이 돼요. 그 나라들에서 대기업이 돼. 뭔가 이 사회 보는 잣대가 너무 좁아. 국제는 우리 사회입니다. 인류는 우리 사회.
우리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가지고 인류가 달라져. 인류를 키우면 우리도 큰다는 사실을 알아야지. 이게 홍이 인간들입니다. 홍이 인간들은 내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어렵게 사는 이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. 기아로 허덕이는 거는 왜 허덕거리고 있느냐? 할 일이 없고 할 일을 못하니까는 먹을 게 없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그는 일도 하게 하고 먹을 거를 저거가 다 일을 하면서 먹을 걸 해결할 수 있겠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. 인류를 살려야 우리가 살아요. 인류는 놔두고 우리는 중소기업이 조금 잘 되니까 골프채 울러다니면서 김 사장 오늘 골프 어디로 갔고 오늘 스테이크 어디서 꾸쳐먹고 이 지랄 해가면 네가 대기업 된다고. 정주영 회장요 일어날 때요 그 양반이 술집에 갔습니다. 직원들하고 뭐 20-30명이 술집에 탁 같이 갔는데 술을 같이 먹고요. 밑에 직원들은 가갖고 파트너들한테 5만원씩 팁을 주는데 정주영 회장이 탁 나도 팁 줘야지 탁 이래가 딱 이래갖고 지갑 꺼냅니다. 탁 꺼내갖고 팁을 3천원씩 줘요. 응? 3천원씩 딱 주고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모욕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래. 모욕할 돈도 모지래는데 이 양반 보기 때 1,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때. 딴 사람 10,000원짜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50,000원짜리 안 나왔을 때죠. 이 받는 아이들이 뭘 또 모르고 받아갖고 당황을 하는 겁니다. 당황을 하니까 많이 줬나 싶어 정주영 회장은 또. 당황을 하니까. 이게 나중에 돌아나와가 비서들이 전부 다 5만원씩 다 준 거예요. 골프 치러 다니고 돈 서로 안 다녔어요 그 양반. 에? 신발도 한 벌에 사 신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대기업 되는 거예요. 에? 천지도 모르고 네가 골프 공치 들고 다니는 것들이 대기업 된다 이 말이가. 나라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기에? 나라를 일으키면 너희들도 같이 살고 그래서 대기업 되는 거예요. 중소기업을 조금만 키워주면 딴짓 하니까 키워주면 안 돼. 정신이 썩은 거예요 지금. 부자만 되려고 대기업만 되려고 한다고 대기업이 되나?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스스로 되는 것이지. 너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 거? 이제 순환 시대가 옵니다. 바르게 활동을 안 하면 전부 다 끊는다. 중소기업도 망하고 다 망하고 지금 중소기업을 그냥 살려주고 있는 것은 아직 길을 못 찾아갖고 이걸 붙들려고 안 망하려고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도 모지래니까 빚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. 그러고 중소기업에 살아 갑니다. 빚에 빚에 빚으로 지금 이 견디고 있는 거예요. 이 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뭔가 이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엄청난 빚이잖아요. 이 나라가 대통령이 한 번 갈릴 때마다 5년인데 500조 1000조씩 빚이 늘어납니다. 이게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될 빚이에요. 우리 노동자들도 새로운 접근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다 같이 죽어요. 노동자들도 내 밥그릇만 찾으려고 그러다가 다 같이 죽는다 이 말이죠. 새로운 포맷을 열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안에서 같이 일을 하며 견뎌야 될 사람은 안에서 견디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 퇴직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을 또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. 새로운 일자리. 이거는
인류로 나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분들이 할 일입니다. 이때까지 배웠다면 아리키는 일을 해야 돼. 그런 질량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 배우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내가 배웠다면 이걸 아리키는 일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에 일을 하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때까지 고생한 거예요. 그런데 아리킬 자리가 없어요. 왜? 우리 젊은이들은 당신들 걸 안 배우려고 그래. 컴퓨터를 배우지. 당신들이 배워주는 걸 안 배우려고 그래. 우리가 이걸 가리킬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가리킬 자리를 찾으면 그게 우리 일자리예요. 그게는 후진국입니다. 아, 후진국은 당신들이 배운 걸 전부 다 가리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차근차근 차근 있어요.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깊이 하는 3D 기술부터 인류에는 받을 자리가 다 있어요. 그런 기술만 우리한테 오고 그런 걸 일하면서 이런 걸 이끌어줄 분들만 오면 누구든지 그걸 일을 할 수 있는 이 국제사회의 질서가 다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. 국제로 진출을 해야 돼. 돈을 벌려고 진출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를 일으키려고 진출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나고 국제사회는 살기가 좋아지고 그것 따라서 우리는 다 같이 전부 다 기업이 같이 커나가는 중소기업은 그렇게 커야 국제사회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이 나라에서 그 샘플을 보였다면 이걸 잘 간파해서 인류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다. 이걸 지금 교육시킨 겁니다. 이 나라는 교육장이에요. 그런 일들은 인자는 대기업은 그런 거를 설계를 해야 돼요. 국제사회에 일으키는 이런 설계를 하면 이 나라의 중소기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뽑고 장착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이제 아우르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인류사회를 일으키면서 대기업은 영웅이 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. 일자리는 그 길 한 개만 딱 있습니다. 안 그러면 돈을 갈라서자 우리 봉급받는 좀 작게 받을게 저 너희들 들어오는 애들 좀 들어오나 이래갖고 맹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사회 망합니다.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돈이 더 필요해. 근데 조금 받아라. 임시 땡방지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나죠. 질량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.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된다.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면 누구든지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. 이해가 됩니까?